자, 본인이 직접 도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뭔지 아시죠? 도커, exec, it, nginx1-c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특정 폴더만 바깥쪽으로 꺼내서 바깥쪽에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볼게요. 그러니까 볼륨을 쓴다는 얘기죠. 일단은 이걸 해서, 이거는 그거네. 컨테이너 상태로 바꿔야죠. 자, 기존 컨테이너를 한번 삭제를 하겠습니다. 한번 삭제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, 자, 저는 도커 프로젝트라는 녀석을 만들 거고, 거기다가 엔진엑스 1에다가 볼륨 수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러면은, 자, 도커 프로젝트로 가서 트리 명령어가 없나요? 트리 없으면은, 좀, 잠깐만요. 자, 설치할게요. 빔, 트리, 엠로케이트. 세 개를 설치하시죠.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DBM만 해주시고. 네, 사장님. 좋습니다. 이걸 한 다음에, 이제, 얘를 만들면은, 요 P 옵션 아시죠? 네. 요 폴더가 한 방에 만들어집니다. 권한 부여를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. 자, 요거는 여기다가 여러분 역슬래시를 쓰면 여기다가 엔터를 칠 수가 있거든요. 옵션으로 제가 이렇게 빼드릴게요. 이렇게 여러분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. 이렇게 옵션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?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겠죠? 디태치, 그다음 포트, 네임. 네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중요한 순으로 위쪽으로 몰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다음 볼륨, 내 호스트 OS에 있는 이 폴더 랑이 폴더랑 연결한다.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었잖아요.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써주면 알아서 지가 이런 폴더를 만들어요. 호스트에다가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폴더죠. 이게 연결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권한 부여를 한번 할게요. 권한 부여 작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죠. 헬로우 데어 여기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? 에코 한 다음에 헬로우 데어 어디다가 넣을까요?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? 여기에 있는 index.html에 뭐 빔으로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?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듀플리케이트 세션을 쓰세요.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
이게 윈도우와 달리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은 한 명밖에 접속 못 하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터미널을 이렇게 푸티를 두개 띄워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두개 접속 가능합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현재 어디까지 했죠? 다시 할까요? 이렇게 했고, 이 폴더 만들었고, 그다음에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됐죠? 네. 다 만들어졌고, 그다음에 도커 PS를 해보면 되겠죠? 아, RM 옵션은 그거예요. 종료됐을 때 흔적을 남기지 마라라는 뜻이에요. 이거는 그러니까 실행 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 백이백이 RM 붙인다고 하더라도. 자, 그다음에 자, 권한 작업을 할게요. 이게 뭔지 아시죠? 자,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 내용이 여기 생기겠죠? 자, 트리 명령어가 이제 생겼으니까 트리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. 도커에서 트리를 딱 해보면은 현재 폴더 안에 요 폴더가 있고 안에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그 안에 요거 있다. 자,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? 그렇죠. 헬로 데어 잘 나오죠?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? 뭐지? 잠깐만요. 아, 이치원. 아, 이걸 쓸수 없구나. 되고 느낌표 붙이는 거는 안 되면은 앞에 이스케이프 문자 붙여볼게요. 이제 잘 되네요. 뭐야 이거? 아, 이게 이렇게 섞여 들어가네? 키를 뺄게요. 이렇게 하시죠. 네. 됐습니다.